안녕하세요. 버섯 중에 요 콩송이 버섯이 제일 싼것 같더라고요. 요게 1,000원인데, 요리해 놓으면은 한몇 끼는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요거 말고도 새송이 버섯 해도 되고, 다른 버섯으로, 좀 저렴한 걸로 하시면 돼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, 요렇게 싸고, 영양가도 높고, 맛도 좋은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러우면 손으로 탁탁 털어주면 되는데, 약간 뭐가 좀 나는 찝찝하에 막, 변소 갔다가, 뭐, 궁디 안 닦은 냉면으로 찝찝하다 이러면은, 물에 한 번만 요래 살짝 헹궈주면 됩니다. 비유를 해도 이상한 데다가 전자가 비유했다 맞지야. 갑자기 와, 그게 또 생각나는 고급스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. 아,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. 책을 사갖고. 고급스런 단어들을, 그지? 그래갖고, 조금, 큰 놈들은, 둘이 붙었는 거는 좀 떼져 있어. 그리고 좀 혼자 또 너무 많이 자란 거는 칼로 약간 반토막 내주고, 또더 많이 배가 불룩한 거는 칼집을 살짝 내주면은 양념이 속에 배 들어가갖고 훨씬 더 맛이 좋아해. 알겠지, 이웃님들? 버섯 준비해놓고, 빨간 고추, 파란 고추 있으면은, 약간 매콤한 게 있으면은, 맛이 조금 더 좋아요. 없으면은, 파로 해도 됩니다. 대파 같은 거. 그것도 없다! 이러면은, 안 하시면 되고요. 있는 걸로 하세요. 우야전동. 간장을 철철 넘치도록 한 숟가락 부으세요. 그리고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고요. 그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, 두 숟가락. 넣고요.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뭐 물엿이나 이런 거 있으면 두 숟가락 넣어주세요.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정도 넣고요. 물을 소주잔에 한 반컵 넣어주세요. 아이고, 어제 친구 생일이라고 소주를 못이 소주 보이긴 해. 소주 냄새가 막 난다 코에 아직까지. 그리고 요거는 참기름인데, 아이고, 맞다. 아이, 술이 덜 깼나. 참기름은 원래 가마 다 하고 난 뒤에 넣어야 되지, 맞지야? 뜨거운 불에 가열하면 안 된다 하는데, 일단 요 부스에 뭐 해야겠습니까? 이웃님들은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넣으세요. 친구 생일이라고 파티하면서 소주 맥주를 못 띠. 코에 아이, 술 냄새가 술술 나는 게 아이, 술이 덜 깼는 것 같아. 그래도 이거 요리는 맛있게 해줄게, 예. 엄청 맛있어요, 요리 놓으면은. 가스불을 좀센 불로다가 바글바글바글바글 한번 끓여주이소이. 요래 센 불에다가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는데 좀 탈락하면 불을 약간 줄여갖고 1분이나 2분 정도 바글바글 끓이세요. 끓기 시작하면. 제가 이제 버섯 넣어가지고 후루룩 후루룩 한번 덮어주면 돼요. 쉽지? 엄청 맛있어요. 떡볶이보다 더 맛있어요. 버섯은 이래 하는 거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조금 물이 좀날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매매로 1,000원치 사갖고 요래 해갖고 금방금방 해줄 수 있어. 그나마 더 맛있어요. 뭐, 멋이라도 뭐 금방 해놓으면 맛있지, 그지? 떡도 빵도 막 정신에 금방 하면 맛있지. 조래가 썰어놨는 거, 매운 고추나 파 있으면 마지막에 한번 넣어갖고, 한번 덮어주다가 예, 이웃님들은 참기름 마지막에 넣어갖고, 한번 휙 둘러주면 끝이라 해. 엄청 간단하고 쉽지? 완전 밥도둑이라 해, 밥도둑. 불은 계속 센 불에서 볶으세요. 다 했어요. 역시 맛있겠지? 예쁜 그릇에 담아갖다 한 비줄게요. 요래갖고,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솔솔솔 뿌리마.
어때? 오늘 데코레이션 잘했어야. 엄청 예쁘게 보이려고 내가 다른 프라이팬에 담았는데. 파란 것도 조금 뿌리세요. 한번 볼까, 얘. 뭐 미끌미끌하게, 이거 안 찝히네, 이게, 말카는. 젓가락으로 못 먹는 거네, 이거는. 집게로. 너무 맛있다. 회원님들,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